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천투를 시작합니다. 부케도라고 써있는 걸 봐서는 일본뿐인 것 같습니다. 일본뿐이고 13레벨입니다. 호그라이더는 바바리안으로 강화를 해줍니다. 콩나무도 같이 오네요. 로켓병, 로켓병. 정말 까다로운 카드. 라이프피리와 호그라이더가 같이 가는데 일단 타고 가네요. 어쨌든 달키리랑 같이 가서 금방 깨고 호그라이더가 지금 3대 4대 4대까지 때릴 수 있었습니다. 2100대 3100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2000대 2800 독 데미지를 입어서 지금 더 에너지가 까였는데 1800대 2800 아 상대받았습니다. 폭탄 타워가 있어서 제가 쉽게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냥꾼, 사냥꾼, 사냥꾼. 고블린 오두막. 콩나무, 독. 오, 저걸로 꾸준히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독이랑 콩나무로. 오른쪽 프리세스 타워 에너지가 지금 1800까지 떨어졌습니다. 호그라이더 넘어왔는데 한 대 때리고 잡혔습니다. 폭탄 타워가 있어서 지금 호그라이더가 뛸 수가 없습니다. 1400대 1000 지금 독 데미지가 충분히 들어갔다고 생각했는지 오른쪽에 더 데미지를 안 입히고 왼쪽 에릭트 전세서를 견제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폭탄 타워가 나왔습니다. 폭탄 타워가 이제 깨지고 나면 호그라이더 뛸 타이밍이 오랜만에 생깁니다. 700대 1400 지금 저분은 저한테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을 잘못 잡으셨어요. 그쵸? 깨졌죠? 사다지님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